태양처럼 떠올라라. 내 이름은 일리아리.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티 전사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훈련했어. 강화의식을 거쳐 고귀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 태양의 힘을 내 안에 심어 위대한 인티 전사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지. 하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의식의 날, 나는 나를 지켜주던 모든 이들을 잃었어. 나의 길은 사라지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훈련밖에 없었지. 그리고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명확한 한 가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결국 내 짐은 나 홀로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최후의 인티 전사. 내가 버린 일을 바로잡고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내고 말 거야. 미래의 무게는 내가 지고 가는 거니까. 뒤는 돌아보지 않아. 내 무기는 태양 소총이야. 기본 발사로 적을 공격하고 보조 발사로 아군을 치료할 수 있지. 먼저 기본 발사는 장거리 자동 충전 소총으로 충전량에 따라 피해가 증가해. 조준점 옆 게이지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한 번 발사 시 충전량에 상관없이 하나의 탄환을 소모하지. 보조 발사는 태양 에너지를 소모하는 중거리 치유 광선이야. 광선이 닿은 아군을 치유할 수 있어. 치유 게이지를 모두 소모하면 다시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다음 기술은 분출. 이동 중인 방향으로 날아오르면서 근방의 적을 밀쳐내고, 가까이 있는 적에게는 추가로 약간의 피해를 주지. 키를 길게 누를수록 높이 날아오르고, 점프와 함께 사용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영웅 설정에서 분출키 작동 방식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설정하도록 해. 다음은 치유의 태양석이야. 주변 반경 안에 있는 아군을 치유하는 장치로서 한 번에 한 명의 아군을 치유할 수 있어. 태양석을 설치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끝나면 철거할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위치에 재설치할 수 있지. 치유의 태양석은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 벽면에도 부착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궁극기인 태양장렬을 소개할게. 잠시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태양에너지로 이루어진 폭발성 구체를 발사할 수 있어. 폭발성 구체에 피격당한 적은 피해를 받고 이동 속도가 감소하지. 또 피격된 적에게 일정 피해를 가하면 잠시 후 구체가 폭발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 구체를 발사한 후에는 남은 지속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기본 발사와 치유 광선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여기까지 내 스킬에 대해 알아봤어. 이제는 실전을 위한 플레이 팁을 설명할 차례인 것 같군. 놓치지 말고 따라오도록 해.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나는 높은 공격력을 바탕으로 원거리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공격형 지원가야. 기동성을 높여주는 분출 스킬로 포지션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어서 적의 추격을 저지하거나 치명상을 입은 근처 아군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아군의 체력에 여유가 있다면 태양 소총으로 적 공격 영웅이나 지원 영웅을 노려볼 수 있어. 운영법은 간단해. 원거리에 있는 적을 견제해서 팀을 지원하고, 분출로 아군 진영으로 진입한 적을 밀어내서 팀원을 보호하지. 대치구도에서는 자동 충전 소총의 높은 공격력으로 상대가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다만 치유의 태양석 없이는 나 자신을 순간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워서 항상 주변에 엄폐물을 두고 안전한 포지션을 잡는 게 좋아. 그리고 내 태양 소총의 치유 광선은 높은 순간 치유량을 가지고 있지만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고 태양석이 없는 경우 지속 치유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본대와 함께 뭉쳐서 적을 돌파하거나 장거리에서 적을 견제하는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지. 자동 충전 소총의 사용 팁을 알려줄게. 자동 충전 소총은 히트 스캔 판정을 가지고 있어서 장거리에 있는 적도 쉽게 견제할 수 있어. 그리고 게이지 충전량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력이 낮은 적을 마무리하거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게이지를 모두 채워서 발사하는 것이 좋지. 하지만 자동 충전 소총은 아군의 체력에 여유가 있을 때만 활용하는 게 좋아. 공격력에 취해 아군을 치유하는 것을 잊으면 어느새 전장에 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다음으로 치유 광선 팁이야. 치유 광선은 굉장히 높은 순간 치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치명타를 입은 아군을 단시간 내 회복시킬 수 있어. 하지만 치유광선의 사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항상 팀원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거야. 포지션도 신경 써야 해. 적의 방벽이나 주변 오브젝트에 치유광선이 막히니까 적과 듀얼키는 난전 상황에서는 치유 게이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 게이지가 모두 소모되면 다시 충전되기 전까지 치유광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게이지 여분을 항상 남겨두는 것이 좋아. 그리고 치유의 광선은 단일 대상이기 때문에 교전 도중 집중적인 치유가 필요한 아군의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 본대와 함께 차근차근 전진하는 라마트라, 시그마, 자리아와 같은 돌격 영웅들과 함께하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분출 사용법도 알려주겠어. 분출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분출 사용 시점에 누르는 방향키 방향으로 이동해. 적이 진입 기술로 들어왔을 때 넉백시키는 동시에 뒤로 빠질 수 있어. 하지만 작정하고 들어오는 공격을 모두 막아낼 정도의 위력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기 전 사용해 안전한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추천할게. 그리고 대치 전에 분출로 고지대를 선점하면 보다 안전한 견제가 가능할 거야. 분출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 넉백을 이용해 절벽에 인접한 구간에서 적을 낙사시킬 수도 있고 교전이 승리하면 상대를 추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상대의 위도우 메이커 같은 저격수 영웅이 있는 경우 분출로 인해 내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보다 신중해야 해. 다음으로 치유의 태양석 사용법이야. 치유의 태양석은 설치되고 발동되기까지 약간의 대기시간이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아군을 치유하려고 설치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전 전에 미리 설치해놓는 게 좋아. 그리고 치유의 태양석이 파괴되거나 공격받는 도중에 회수될 경우 재사용 대기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 위치가 발각되기 전에 회수하거나 다른 위치에 재설치해서 치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치유의 태양석은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이나 벽, 오브젝트에도 설치할 수 있어. 치유 범위가 꽤 넓은 편이기 때문에 교전 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쉽게 파괴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아. 그런데 치유의 태양석 범위 아니라도 지형 지물이나 오브젝트, 적의 방벽에 가려지면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군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해. 위기의 상황에서는 태양석의 큰 부피를 이용할 수도 있어. 몸 앞에 설치해 로드 호그의 사슬 갈고리 같은 제압 기술이나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로 사용할 수 있겠지. 치유의 태양석을 잘 설치하면 치유광선과 함께 동시에 여러 아군을 돌보면서 자동 충전 소총으로 적을 견제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궁극기인 태양장렬 팁을 알려줄게. 태양장렬은 분출과 함께 사용해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폭발성 구체는 적의 방벽을 관통해 적중시킬 수 있어. 적중당한 적은 열상이 남고 느려지기 때문에 교전을 열 때 사용하면 좋아. 태양장렬의 꽃은 열상 폭발이야. 열상이 남겨진 적이 일정 피해를 입으면 열상이 폭발하는데 범위 피해이기 때문에 인접한 열상을 폭발시키면서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아군이 입힌 피해에도 폭발해서 팀원과의 연계로 높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하지만 태양장렬 사용 시 비행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라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열상을 폭발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역으로 제압당하기 쉽지. 여의치 않은 상황에 태양장렬을 사용한다면 열상 폭발은 아군에게 맡기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아. 그리고 솜브라의 해킹과 같은 군중 제어기에 궁극기 사용이 저지당할 수 있고 디바의 방어 매트릭스, 시그마의 키네틱 소나기, 오리사의 수호의 창에 폭발성 구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키리코의 정화의 방울에 열상이 사라지는 것도 잊지 말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 실수해도 기죽지 마.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낼 수 있을 거야. 포기는 없어. 함께 싸우는 거야. 구독, 좋아요 전부 눌러주겠어.